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 신약 257쪽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 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함께 합독했는데 오늘 제목은 자다가 깰 때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라. 제가 히브리서하고 출애굽기서를 연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눴는데 이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깨달으신 분들은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로마서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의 종말론장 또 요한계시록의 종말론 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근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성막이 세워질 때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를 넘어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이 연도가 AD 70년이죠. AD 70년이 되기 전까지 뭐 다 똑같습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또 헬라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제일 먼저 공격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과 또 모압 자손에 굴복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일 가운데에 가장 적들이 공격하는 핵심은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우리 시대로 넘어와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게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세를 맞이한 우리들 이제 곧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적들, 적그리스도들, 이 마귀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는 무엇이 공격의 대상인가? 그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우리 마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예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특별히 이 자다가 깰 때라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한 9년간 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방탕하게 살았었죠.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허비를 하다가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그 노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가서 책을 펴라라는 그 소리에 듣고 갔더니 바로 이 로마서 13장 11절이 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가지고 회심이 일어나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지금 시대에 얼마나 성경 교리에 있어서 가장 아버지로서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을 통해 가지고 칼빈도 나오고 루터도 나오고 다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과거에 이 어거스틴이 열심히 했던 그 열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파고드는 그 어거스틴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도 같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와 모형 그 어떤 것인지 쭉 같이 나누면서 현재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중보자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가지고 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우리의 몸이 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되었다면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가지고 회심했던 것처럼 때와 시기를 바로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지 무엇인지 알고 영적인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릴 때에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먼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는 어떤 시기고 어떤 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이 시기는 어떠한 시기랍니까?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를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이 자다가 깰 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세상과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자다가 깰 때인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구원의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기는 보면은 너희가 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너희를 누구를 나타낼까요? 이게 참 이 말세에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어느 목사님 말씀하는 것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다 펼쳐져서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구원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또 그 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시기를 알아야 된다. 시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시기라는 말은 성경에는 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로마서의 시기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시기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 몇 시 몇 분 지금 몇 시니 몇 시 몇 분입니다. 이 시간 또한 시간은 오늘 여기 카이로스라고 쓰인 시기, 시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단을 내려야 될 중요한 때가 있다. 그 시기가 있다.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9년 동안 만유교에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서 성경을 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딱 맞게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끔 그가 그 성경을 피고 깨달아서 회심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영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이 몇 시, 몇 분, 몇 초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영적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신앙시간,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될 중요한 시기가 어떤 때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과 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이 시기와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날은 성경에 예언한 말세의 징조들이 하나 둘씩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도 일어나고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러시아가 땅이 좁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 넓은 땅 중에 또 넓히려고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크라이나 백성들 그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금까지 통계상 5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불쌍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기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곡식이 없어서 바짝 말라가지고 굶어 죽는 아사 직전까지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전염병, 코비드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곳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흔들려고 소문과 소문,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기근,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은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올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무서움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환란이 오게 될 것인데 그 환란을 준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는 알곡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그 환란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때와 시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이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첫째로는 자다가 깰 때다. 성경에서는 잠은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나약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쳐서 쓰러지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고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찾지 않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가지고 육체적 쾌락과 욕심에 빠진 상태가 자다가 잠을 잔다라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깬다라는 건 뭐예요? 깨다. 깨다는 반대로 영적으로 각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피 마시거나 이 무슨 음료 같은 것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는 음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각성시킨다고 합니다. 졸리거나 운전하기 힘들 때 그걸 먹으면 정신이 말짱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낙망하고 넘어지고 육체적 쾌락을 즐기고 세상 가운데 빠지려고 든다면 그때 우리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깨야 되는 것입니다. 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잠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사사기 보면은 이 사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 가운데 삼손 많이 아시죠? 삼손이 얼마나 우둔했습니까? 삼손이 얼마나 멍청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세워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사사 재판관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지 돌아봐야 되는데 삼손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블레셋 여인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아예 육체적으로 잠이 들고 잘못된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왜 힘이 센지 알려주는데 하나하나 다 알려줘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인생이 멸망길로 빠졌다는 거예요. 두 눈 다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떨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각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너무 일생을 허비하다가 하나님을 찾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때는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누가 나옵니까? 열처녀 나오지 않습니까? 열처녀. 열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 잘하고 누구를 맞을 준비했습니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준비 안 하고 아이고 되겠지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잠은 무슨 잠입니까? 나태함이에요. 나태함.
영적인 나태함이고 영적인 무관심이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준비하라고 해도 너는 준비해라 나는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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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잠이 들었다가 다섯 처녀들은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지금 남은 때가 얼마나 되었는지 인식하고 각성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따라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아 지금 이런 때구나 우리가 무관심하고 나태해지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욕심에 빠질 때가 아니구나 우리는 각성해야 될 때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때구나 그것이 자다가 깨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다가 깰 때는 언제 말씀을 합니까? 구원이 오늘 11절에 봤더니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을 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 죄를 씻어주신 구세주로 고백했을 때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지금까지 다녔습니다. 아 그거 다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때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때부터 바로 우리는 말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준비될 때라는 것입니다. 아유 난 처음 믿었으니까 난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아유 괜찮겠지 난 조금 보폭이 조금 짧아가지고 늦게 걷는 것뿐이니까 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때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많이들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비행기 타시면은 요즘에 뭐 한국 가는데 16시간까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 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막 짐을 싸고 한국 가면은 뭐 병원도 가고 뭐 쇼핑몰도 가고 뭐를 해야 되겠다 막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그러고선 비행기 짐을 싣고 비행기 딱 탑니다. 근데 탔더니 막상 너무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한 시간이 언제 지나가냐 두 시간 세 시간 아직도 내 자다가 일어나면 밥 먹으라고 자다가 일어나면 밥 먹으라고 그러고 두 번 먹었는데도 아직도 안 내려가고 얼마나 지루합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마침내 방송이 나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얼마 안 남았으니 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어떡합니까? 부랴부랴 여성분들은 막 화장도 고치시고 옷 매무새도 고치시고 남성분들은 막 손도 닦고 아유 자다가 일어났으면 정신 바짝 차리려고 그러고 짐이 어디 있는지 생각도 해보고 내가 내릴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도 해보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도 보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이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종말이 언제부터입니까?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간부터가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직 멀었지 아이고 멀었지 아이고 믿음 생활하는데 힘드니까 잠깐 안 나가도 되겠지 아이고 넘어져도 되겠지 시험에 들어도 되겠지 아이고 나는 괜찮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화장도 고치고 자다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각성도 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온 매무새도 고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나라도 더 성경을 보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그 아이들처럼 막 뭉그적거리고 막 침상에 누워가지고 1분만 하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이 말세를 맞이하여 가지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 없고 무덤 속으로 다 들어가서 죽었다고 하는 자들, 아니 우리는 살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형식적인 믿음, 준비하지 않은 믿음, 자신만만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는 자보다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를 하시고 올라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되면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멋지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공중으로 주를 영접하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그럽니다. 아, 예배할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할 때 오시면 이대로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예배 중에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웅구적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참고 서로 위로해주고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구원의 시기보다,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 12절에 그러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밤은 어두움인데 깊다라는 건 아주 최악을 말하는 최악. 아까 설명드렸듯이 환란 가운데서도 더 큰 환란, 우리를 아예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들이 더 커진 그 환란들, 그 밤이 깊어졌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낮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반대입니다. 광명의 때, 기쁨의 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벗어 던져버리고 말씀을 던져버리고 점점 깊은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올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낮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망,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광명의 기쁨, 우리는 어떤 기쁨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낮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과 낮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도 우리는 뭐 밤에는 자유롭게 그냥 뭐 화장 다 지우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뭐 그냥 편안하게 하지만, 낮에 되면은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니까 화장도 예쁘게 하고, 남성분들은 스킨 로션 다 바르고 머리 깔끔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향수도 뿌리고 깔끔하게 입은 상태에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바로 이 낮이 가까워졌다라는 그것을 인식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낮과 같이 살지라도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들어진다면 영적인 지혜로서 우리는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어두운 때입니다. 어두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12절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12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지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의 이 일이 여섯 가지가 나오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 무엇입니까?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 호색 같은 경우 또 탐욕이 탐욕. 욕심을 많이 부리되
나의 욕심이 치워질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 여섯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이 자기 만족.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다 자기 만족의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이게 없이는 세상 가운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방탕과 술 취함 같은 경우는 이 방탕이라는 말 자체가 이 원문에 보면 이 축제에서 흥청거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과거의 이 그리스 신화 같은데 이 바카스 신 그 기리기 위해서 축제를 열면 신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술을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막 요란스럽게 행렬을 벌이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단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방탕함과 술취함이라는 것은 이 밤늦게까지 요란스러운 행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즘도 축제 같은 데 보면 파티 같은 데 보면 술이 빠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술이 빠지면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의 보고를 보면 미국 성인 8명 중에 1명꼴로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해마다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미국인은 평균 2,221명에 달하고 사망자를 야기한 교통사고 가운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210건은 음주나 약물에 해당된다. 저는 뭐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건강을 생각해서도 말씀을 생각해서도 우리가 여기 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술 안 취하면 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조금씩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두운 가운데 잠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흠없고 순결하게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술이 우리 잠언 23장 30절인가요?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인데 23장 30절을 보면은 술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도록 하고 술이 붉고 잔에서 번쩍번쩍하면서 순하게 내려가는데 그것을 보지도 말아라. 그죠? 보지도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보기 시작하면 순하게 술술술술술 넘어가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 먹는다고 했나요? 32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똑같죠. 술을 마시고 나면은 어질어질하면서 울렁울렁하면서 혀가 구부러져가지고 말을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이 돛대 위에 누운 것 같이 울렁울렁거리고 내가 어디에 누웠는지도 모르고 그러죠. 그러면서 35절에 때가 지나고 나를 때려도 나를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고 언제나 깰까 또다시 술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잔을 먹으면 여기서 괜찮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요즘 이 유튜브 가끔씩 보면 이 뭐 먹방 유튜버들 나오는데 이 잘못된 유튜버들 가운데 뭐 술 먹방 유튜버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그런 거 참 많이 보여줘가지고 교육상도 안 좋은데 거기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저도 어떤 건가 한번 봤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소주에다가 맥주를 섞어가지고 소맥이라고 불러서 이걸 뭐 흔들어가지고 먹으면은 맛있다 그러고 뭐 폭탄주를 먹어가지고 먹어야지 술을 먹은 것 같고. 성경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혼합한 술을 찾는다. 성경에서 다 이어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폭탄주, 소맥 다 성경적인 이 내용 중에 나타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거 찾다 보면 순하고 달달해가지고 급기야는 독사같이 쏠 것이기 때문에 그거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과 호색, 즉 성적인 타락이 따라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술 취해가지고
강간죄를 저지르고 음주죄를 저지르고 폭행죄를 저지르고 우리 다툼과 시기, 이성의 끈이 끊겨가지고 서로 경쟁하듯이 남을 밟고 오려고 하는 것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 잘못된 일들을 벌어질 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언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 저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좀 벗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4장 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 치지만은 겉으로는 그렇게 해도 마음속으로 이면에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 어둠에 빠져가지고 정욕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빛의 갑옷을 좀 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빛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빛의 갑옷 입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인데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가 세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입니다. 다 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착합니까? 뭐 제 편입견이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못된 일을 행합니다.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다. 진실합니까? 거짓.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어둠의 사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고 요셉처럼 어디에 어느 순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보시기 때문에 나는 진실해야 되겠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둠과 싸우는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빛의 갑옷을 입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잘 입어가지고 영적으로 좀 든든하게 무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다가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셋째로는 정욕을 위해서 육신에 만족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보시면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무슨 뜻일까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해산을 하는 것과 같이 수고를 멈추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이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의와 선과 거룩과 사랑, 지혜, 지식, 진실, 무한함, 능력 이런 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입으려고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매순간 매초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원했으면은 해산하는 이 수고처럼 나는 그 수고를 멈추지 않겠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십니까? 앞서 설명한 모든 것을 종합하고 볼 때에 오늘 14절의 결론처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 도모하다라고 해서 도모하다. 도모한다라는 것은 인생의 목표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30, 40, 50, 60, 70, 80을 사셨던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목표를 두고 사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자 함이 우리의 목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둠의 일을 다 벗고 욕망과 욕심, 갈망 그 일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아,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 가운데 다 총동원해가지고 다 하나님 가운데의 빛의 가운데, 빛 가운데 인도 한 받아가지고 걸어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바로 이것이다. 우리 다섯 처녀 준비, 기름 준비 잘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할 때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요즘에 이 여러 상황들을 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세에 일어난 현상들이 너무 마음속에 꽂혀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강하게 해야 일부 몇 개가 남습니다. 그렇죠? 너무 안일하게 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강하게 더 강하게 해야 그 강한 것 중에 하나라도 남아가지고, 아이고 창건교회의 젊은 목사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했는데 이런 것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녀고, 우리는 잠을 잘 때가 아니라 깰 때이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나가야 될 때다. 반드시 기억하고 힘있게 서로를 위로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잠을 잘 때가 아니라 깰 때입니다. 영적으로 각성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으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광명의 기쁨을 얻어야 될 때이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에 기름 준비 잘 하였던 다섯 처녀처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통일은 163장.